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김영미 원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의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캠퍼스별로 암송자들이 나와서 암송합니다. 나이, 연령, 직업 모든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83세 되신 권사님께서 시편 8편을 너무나 멋지게 암송해 주셨는데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죠. 우리 권사님의 취미는 말씀 암송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특별히 암송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외에도 평소에 암송하고 계신 이거는 저희가 부탁해서 암송하신 거고 그 외에 중요한 성경의 장들을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83세니까 오늘 38세 된 청년들은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필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귀한 찬양과 암송을 통해서 오늘은 시편 8편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그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느껴야 하고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 우리의 눈이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두 번째 채널은 인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과 손과 발이 있으신 그런 형체가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형상이라는 건 닮았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미지 of God,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이미지라는 단어도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 사고방식, 판단 능력, 느끼는 것, 우리 인간의 지정의, 우리 영적인 능력,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고 때로는 의에 분노하는 그런 모든 감성, 이 지정의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 만물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만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영적 능력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또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옷입니다. 역사를 통해 이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가장 충만한 계시, 가장 풍성한 계시,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참 축복성 중에 제일 좋은 축복성이에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뭡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시편 42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낙망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다 그러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불신앙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마틴 루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리에 빠져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 옷을 갑자기 입었냐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제가 입고 나왔다. 그렇게 남편을 책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당신 멋있다, 뭐 아름답다, 예쁘다, 뭐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회복된 영으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운 이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간증을 보면 자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인생 무상, 허무, 또 절망,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느꼈지만 이제는 낙엽이 떨어지던 새싹이 피던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해도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려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닭이 울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온통 우주 만물에 있는 움직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올바른 관계,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이죠. 관계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될 그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설 때 인간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태양의 고도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시편을 다시 한번 그 편수를 조정하라고 만일 해보신다면 저는 이 8편을 1편으로 놓아도 멋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듯이 시편 1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시편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8편은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자연과 인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찬양 시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8편의 찬양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평생, 우리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에도 보면 이 동기음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긴 음악을 연주해도 계속 반복되는 음이 있습니다. 그 음이 구절구절마다 다 다르면 그건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긴 음악도 거기에 동기음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동기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찬양에 있어서 반복되는 동기, 주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의 우리 최저음으로, 동기음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정상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이고 또 매듭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마음의 방황과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 기본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지으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할 이유가 없고 예외할 이유가 없고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개혁배정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으로 끝날 수 있고 이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지요 라는 단어의 뜻은 majesty, 장엄한, 위엄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이 부분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게 아니라 장엄한, 위엄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 시골에 살면은 이 자연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죠. 자연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도시사회의 스모그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연에 가면 그 제가 남미의 어느 나라의 고원지대 4,000m 이상 되는 고원지역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죠. 그 고원지역에 가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바로 요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많은 별들이 공해가 없고 그 스모그가 없는 그 고원지대에 가서 그 별들을 보니까 바로 내가 손으로 별을 잡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그 감격,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공약 없는 자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영혼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별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신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근데 역으로 우리는 도시 안에 살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도시 문화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니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 인간이 만든 빌딩, 인간이 만든 차, 인간이 만든 그런 공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늘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도 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하늘을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그러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말씀 보다가 잠시 멈추고 제가 나가서 창문으로 한번 봤어요, 하늘을. 구름과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멋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겠는가.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동물들은 다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것은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네 발로 창조한 것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우리를 두 발로 서게 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이란 원래의 그 단어의 어원에도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늘을 가끔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장엄한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기자들이 이 자연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관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이 자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의 꽃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한 것이다. 여러분 꽃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두경화 그 꽃 하나만도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이토록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회복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 자연의 신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이란 말을 오해합니다. 자연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단어가 과학이죠. 그래서 자연과학. 자연과 과학을 우리는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과학은 자연의 일부이죠. 그런데 자연을 우리는 자연적이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오해죠. 자연 이퀄 당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적인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 자연이 당연한 겁니까? 씨를 뿌리면 다 납니까? 아니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고 온도가 맺어야지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지 씨가 있으면 그러면 씨 창고에 있는 씨는 다 열매가 맺어지게요? 씨가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자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야 그 생명이 발화되고 싹신하고 자라나게 하셔야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씨 하나가 뿌려지고 자라나는 것도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어야 그 씨가 자라나는 겁니다. 아기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이 있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먹이고 재우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부모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자라는 거예요. 자연이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자연의 그 흐름을 이 빠른 필름으로 그 카메라 기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사계절과 그 씨가 자라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돌리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은? 야, 기적이네. 기적이란 자연이 때로는 빨리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 기적은 반복된, 이 기적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씨를 뿌리면 다 나니까 하나님이 다 이 씨가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것을 모르고 기적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기적으로 주시니까 그걸 자연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기적이죠. 우리에게 자연이란 없습니다. 반복된 기적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자연으로 가득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낙원이다. 모든 게 다 자연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모든 자연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을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에 보면 만드시라는 단어가 있고 베풀어 두신 이 단어가 있죠. 첫 번째 만드시라는 단어는 창조했다는 거고 뒤에 베풀어 두셨다는 것은 주관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17세기 이후에 사람들의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타고 세상에 번진 잘못된 사상이 이 자연신론이라는 겁니다. 디즘이라는 영어 디즘, 자연신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만물이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죠? 물론 지구가 도는 거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아침마다 해를 떠올리시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이 아침마다 해가 뜨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다. 어느 게 더 정확한 답일까요? 역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영성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뭐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창조를 믿는 분들은 그리고 섭리를 믿는 분들은 대답이 분명하죠. 근데 많은 세상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분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해가 뜨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해가 뜬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이 우주가 멈추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반짝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속에, 자연 안에, 자연 위에서, 자연 뒤에서 이 자연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 시편 기자 그걸 보는 거예요. 주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신 붙잡고 계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이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님을 아는 세 가지 지식의 채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 자연의 일부는 흙으로부터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의미가 없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인간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주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로, 왕으로, 만물의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여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건 왕에게 씌워주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어떤 대관식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축복은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 중에 가장 멋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역 번역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다시 최근 번역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뒤에 단어 보면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옛날 번역자들이 천사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부 구약의 엘로힘도 천사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세가 아니다. 이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맞다. 근데 조금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 아니거든요. 못해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조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어려움을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우리가 최고 왕이 아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 아니다. 우리는 만물의 왕이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만물을 볼 때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새벽에 무슨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죠. 나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만물의 통치자다. 믿으십니까? 네. 절반만 믿으셨어요. 2층은 안 믿으시고. 믿으십니까? 네. 나는 만물을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만물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 이 한 가지를 믿고 거기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이 세상으로 얻는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아니라 이 사실로부터 나의 자긍심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세상의 위치와 권세와 어떤 물질과 외모와 지식과 평가로부터 나의 자존심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존심을 먹고 살면 언젠가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죠. 왜?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지식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간이 인간되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떠들어지는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자긍심,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너를 생각하셔서 이 만물의 통치자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제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보다 못한,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먼저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는 걸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한 자원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는 자원이 있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태어납니다. 그런 2절에 보면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린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 연약해 보이는, 어떻게 만물보다 동물보다도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약해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대적하실 것이며 그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한 우리는 만물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우리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 다시 구속하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간신히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왕권의 회복인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인 우리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여 통치자여 대리자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을 때 그 왕권을 누리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때 우리는 침체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긍심. 나는 노예가 아니라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는 그 왕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왕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과 인간이 얼마나 다릅니까?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회의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단번에 창조하셨죠. 그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을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닮게, 호랑이는 호랑이 닮게, 사자는 사자 닮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답게 창조한 게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서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이름을 부여받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고 다스림을 받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생물들이 힘인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만물보다
것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물과 다르게 창조됐기에 이 만물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한순간도 그 우리 인간됨의 축복과 그 영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 불러주 시편 8편 이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안에 들어오신 날과 Yeah.